너무 더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오, 여기서부터 찐이다. 아이고. 와, 대박! 너 왜 응. 조심으로 해야 돼, 일단. 와, 진짜 대박이다. 귀엽다. 미안. 방장이구나. 내가 걔 계속 말했잖아. 오늘 삘이었어. 쳐주지 않은 거지? 여기가 진짜 미쳤어. 나 아이예. 오, 귀여워. 오, 좋아. 안녕.
stay on board for an enjoyable time. We will now take off for a top class trip with our S-class passengers. Stay. Thank you. Making him unmatched in his game for enemies. It's Bong Hyun-jin. Just say his full name, like Bong Hyun-jin. It's R.M. Also. Jordan, stay by Sergeant.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저희들을 보살펴주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어쨌든 우리 스테이도 지금 많이 웃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가차의 헤이데이 드르파
이찬희 씨. 스케줄 해봐요. 안녕하세요. 2023년의 스케줄아. 1년이 지나면 뭐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려나? 장난치고 연습하고 맨날 맨날 붙어 있으면 좀 그렇다. 똑같이 웃고 재밌게 즐기면서 좋은 추억 쌓고 앞으로 재밌을 것 같아. 나는 1년 뒤에도. 2023년에는 다들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웃고 있는 거지. 그때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게 지금의 나도 더 행복해져 볼게. 안녕. 당신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우리 야기빵 특 초코빵보다 마늘빵보다 더 맛있는 우리 야기빵. 너가 제일 맛있어. 진짜 고양이 같아. 진짜 고양이 같아. 이건 특급 칭찬이야.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방심하면 앙칼진 고양이로 변해버리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흥분한 그런 토끼의 모습과 앙칼진 고양이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순진한 모습의 리빗을 많이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앙칼진 저희 순둥돌이 F점을 많이 따라했습니다.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있어. 아이템을 하면은 내가 게임 세팅 돼요.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을. 아이템. 약간. 사람이요, 그렇죠? 제가 간만에 이 녀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방금. 자, 스테이크 많이 기다려서 저희가 오랜만에 불러갔습니다. 사실 그것도 저희도 사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와닿지 않았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지? 계속 춤추고 노래해도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최근에. 근데 결과물도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 눈앞에 있으니까 뭔가
딱 그 답이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서 오늘 팬미팅이 첫날부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요즘에 춤도 너무 좋은데 노래가 너무 재밌어요. 뭔가 이엔이랑 승민이랑 저랑 나중에 꼭 좋은 곡으로 그런 걸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만 있어요. 아직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재능한 예리도 안 있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오늘 더웠잖아요. 가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드세요. 방 같아서 다 사주고 싶은데 사줘! 오늘 몇 분이 오셨죠? 많이 오셨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더 공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서로서의 사랑과 1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와, 근데 이혜리가 말하는 게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뭐랄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 이게 저는 뭐든지 다 이게 시간이 해결해야 될 것 같았는데. 진짜 뭔가 힘든 순간은 여러분들 예상치 못한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닌 척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만 올라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진짜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어요.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믿기지 않고, 우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란 사랑이 정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여러분들을 애틋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솔직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스테이가 어떤 일로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알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 어떤 이유든.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스키즈도 정말 8명에서 더 똘똘 뭉쳐서 앞으로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사히 마치고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들 하나하나씩 가져다 드리려고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현진이었습니다. 접니다. 저는 오늘 래퍼로서의 가능성을 좀 보여준 날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른 날이었고요. 매니아 콘서트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활동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공연성의 이런 팬미팅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8명 모두 각자의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좋은 날로, 행복한 날로, 머릿속 깊게 남는 날이잖아요. 그런 날로 좀 남았으면 좋겠고요. 8명 멤버 전부 다 이렇게 말 못할 아픔들이 정말 솔직하게 가끔씩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많은 스테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힘을 줘야 되는, 힘을 나눠줘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마음처럼 그러지 못한 날도 있는데 정말 8명이 뭉쳐있고 같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순간이 와도 뭐 어떤 일이 찾아오던 간에 저는 이 8명과 함께라면 평생 오래오래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 말인지 알죠? 곁에 오래오래, 저희 멤버들 옆에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곡한 순간 보는 처음 아닌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참 좋네요. 얼굴 하나 다 보여가지고. 맞아요. 고마워. 고마워. 용복군. 갑자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왜 할머니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아 정말 이래서 좋은 곳에서 우리를 열심히 지켜봐 주는 거구나 라고 느꼈는데 버튼하게 버튼하게 스테이 아 버튼하게 스테이 맞아요 버튼하게 스테이 버튼하게 와 진짜 좋아 버튼하게 스테이 버튼합니까? 네 3대 몇인데요? 고마워요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버튼하게 방황하는 퀴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황 또 해요? 방황 그러니까 그분 방황할 때 됐는데 우리 방황하는 모습을 그렇게 좋아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길을 못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나 둘 셋 사랑해 Stray Kids Everywhere 어? 아 이런 거면 내가 리더 하지 Stray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You make Stray Kids Stay 우리 스테이 잘하고 있어요 진짜 울 뻔했어 눈물 보였어 어? 현진이 끝나고 네 현진이 끝나고 승민이 갈 때 승민이가 내 눈물 같은 진짜요?
팬미팅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아, 엄청 늦게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목이 좀 나가있고 온몸이 진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거든요. 받았던 선물들 이제서야 하나씩 뜯어봅니다. 아, 그리고 리본 너무 귀엽죠. 이거 뽀님이 만들어주신 리본인데 이걸로 갈아 끼웠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나침봉이 중간에 죽은 거예요. 근데 저는 배터리가 다 된 줄 알고 배터리를 갈았는데도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쳤다, 이거 일회용인가 보다, 어떻게 52,000원 주고 산 응원봉이 한 번 쓰고 고장이 나나. 하, 이래. 그래서 집에 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한 게 이거 소켓을 갈아봤거든요. 소켓이 고장 난 건가 봐요. 그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 걸 보고 다행이다, 배터리도 소켓도 중간에 나가버리는 바람에 아주 슬펐습니다. 팬미팅 첫날 슬로건 너무 예뻤어요. 이번 컨셉이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제가 2층을 가가지고 이런 카드 섹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자리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뭐지? 해가지고 야무지게 바닥에 깔고 짐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아, 이거구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흰색이었는데 이렇게 들었어야 됐는데 모르고 이렇게 들었어요. 약간 전리품처럼 챙겨왔습니다. 이건 저번 콘서트 때처럼 스크랩 할 때 붙여가지고 활용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챙겨주실지 몰랐는데 막 되게 많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언니 것까지 챙겨주셔가지고 언니가 막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엄청 많이 챙겨주셔서 이렇게 쿨패치도 같이 넣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과자를 진짜 완전 잔뜩 넣어주셨죠. 저희 언니 것까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또 따로 간직할 거예요. 지금 하나 먹겠습니다. 짠! 이렇게 편지까지 나는 받고 바로 거기서 다 뜯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덥고 진짜 나눔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어떡해! 이거 진짜 다 붙여주신 거예요. 대박! 너무 이쁘다. 맘에. 아, 이거를 목에 걸고 다녔어야 되는데. 야하하하. 제가 이번에 이거를 딱 뽑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귀여워. 하여튼 다음 오프가 있다면 진짜 꼭 이거 목에 걸고 가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 저희 언니한테는 이렇게 현진님 네일그룹으로 너무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도 언니 거를 챙겨주셨는데 우주장님 아니세요? 저 표상하는 거 브이로그 봤는데? 간식 참뜩. 진짜 역시 레전드 포카. 이거 포장하는 거 보고 진짜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거든. 어떡해, 구겨졌어. 너무 예뻐요. 그리고 현진이 귀여운 토끼. 역시 토끼빠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뭐죠? 아이고, 토끼 아깝다. 너무 예뻐요. 진짜 완전 금성밖에 없나봐. 포장도 너무 예쁘고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 별도 뜯어서 간직해야겠어요. 크롬이 진짜 맛있는 간식들 가득가득 넣어가지고 이것도 약과랑 다 너무 예쁜 지퍼백에 넣어주셔서 맛있게 먹을게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팬미팅 짐 챙긴다고 책상이 진짜 엉망이어서 이런 포카들이 막 옆에 나와있는데 이거 보는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찰떡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여기 주름이도 그려주셨네? 행운 쿠카랑 짜 스티커 짠! 짠! 저 이거 나눔 받고 싶어가지고 마음 찍어놨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나눔을 받으러 갈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번에 나눔을 진짜 못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라벨키링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일반 나눔 받았던 것들. 이번에 나눔을 진짜 못 받았거든요. 받고 싶었던 거 진짜 많았는데 일단 저도 빵기님의 부채를 받았습니다. 언니랑 하나씩 받았는데 너무 귀여워. 이거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거의 스테이지존급으로 줄이 서있었는데 근데 너무 착착착 일을 잘해주셔서 진짜 감탄했어요. 진짜 빨리 줄어들고 정말 다행히도 타이밍이 맞아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나눔 드릴 때 주셨던 것 같은데 저 이런 찌라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받을 때도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키링! 꼭 받고 싶었던 키링. 너무 귀엽죠? 요거 요거 짠! 와 진짜 진짜 티켓 같아요. 이렇게 티켓 사이에 꽂아두고 싶었거든요. 귀여운 게 잔뜩 들어있네요. 와 진짜 귀여운 거. 패션 사양 너무 좋다. 이 완벽한 증사. 저 이때 증사 진짜 좋아해요. 이건 스키즈 무적. 진짜 8명 이렇게 다 대박이죠. 진짜 든든한 부적 같아요. 리노 프리쿠라.
요것도 이거 고양이 등록증까지 들어있잖아. 이거 그때 진짜 가고 싶었던 생일 카페인데 블루베리? 와 진짜 그 특전 아니에요? 이번에는 따로 만나 뵙기로 해가지고 받았던 선물들이거든요. 이거는 늘림. 제가 이 나눔 꼭 받고 싶었는데 역시 믿고 보는 늘림 폴고. 진짜 경찰 토끼 완벽. 진짜 너무 예뻐요. 귀여워. 어떡해. 이건 리리님이 만들어주신 파우치거든요. 이놈 과자랑 인형 파우치. 이거를 어떻게 직접 만들죠? 저희 언니 거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형 넣을 때 진짜 딱 좋은 파우치. 빼꼼. 헐 진짜 사이즈가 딱이에요. 좋은 냄새가 나요. 이거 뽀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세트.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언니한테는 못 줬거든요. 리노랑 현진이 세트로 딱. 요거는 하람님. 완전 선물 받는 기분인데요? 뭐지? 대박. 필름마운트. 헐 너무 예뻐요. 진짜 제일 좋아하는 사진.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어디다가 걸어놓고 싶다. 현진이. 이 정인이도 너무 예뻐요. 역시 필름마운트가 진짜. 사탕도 아주 가득. 이게 뭘까요? 너무 귀여운데? 이게 뭐죠? 끈도 너무 예쁜데?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대박! 이 아기토끼. 아람님 영상에서 봤었던. 진짜 귀엽다. 이 도자기 토끼 어떡해요? 어떡해, 이대로 키우고 싶다. 토끼 수염 보이세요? 엉덩이. 어떡하죠? 이 토끼를 어디에다가 달고 다녀야. 어떡하지? 그리고 원장님. 아니 패키지부터 너무 귀엽다. 어머. 아니 진짜 와 돼지가. 와 진짜 예쁜 돼지를 이렇게. 저 앞으로 돼지 안 사도 되겠어. 진짜 이걸로 완전 뚝딱. 뒷면도 너무 예쁘다. 제 선물이 너무 초라해요. 어떡해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떡해. 와 진짜 너무 예쁘다. 홍현진 저희 언니 것도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제가 다 훔치고 싶어요. 언니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아무래도 오피는 이렇게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엄두도 못 냈는데. 진짜 예쁘다. 어떡하지? 너무 받기만 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 이거는 원장님 친구분이 주셨는데 맛있다. 만드신 줄 알고 만드셨냐고 물어봤어요. 어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이거. 분이 주셨는데 다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선물 드리려고 만나자고 한 건데. 어머 어떡해. 언니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지? 너무 예쁘다. 스트레이 키즈랑. 아니 이런 거 다 주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 영롱해. 심지어 번호도 143. 이건 응원봉용인가? 인형용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운데요? 응원봉용은 아니네요. 키즈용인가?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뭐야 너무 귀여워. 손님. 티켓만 주신다고 하셔놓고. 아니 저기 미공포를 이렇게 그냥 주신다고요? 저기 미공포를 그냥 주시면 어떡해요. 미공포를 주시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키링을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키링을 만들어서 다 드렸어야 했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티켓. 점성까지 있는 티켓. 티켓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티켓 수령 스테이. 너무 예뻐요. 이거 완전 이번 콘서트 다이어리 꾸밀 때 쓰기 딱 좋은 거. 저희 언니 것까지 해가지고 두 장이나 주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리노 오버티드를 넣어주셨구나. 저 드디어 리노 오버티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감동이에요. 진짜 스테이들은 다 천사예요. 착해. 스테이지 착해요. 스테이지다. 스테이지 너무 예쁘다. 와 이거 하트. 아 진짜 종류별로 다양하게도. 뒷면. 아 이거 하이디라고. 헐. 이거 하이디라고 해서 줬던 거죠? 러스타 로버스 클럽. 너무 예쁘다. 진짜 귀여워. 아이스크림. 현진이. 귀여워. 아니 오랜만에 밤들 보니까 진짜 귀엽다. 제가 진짜 소중히 아껴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팬미팅 끝나니까 진짜 일요일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 콘서트를 어떻게든 가야 되나봐요. 진짜 이번 팬미팅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난 진짜 스테이 할 수 있겠다. 난 10년 할 수 있겠다. 범법만 아니면 재계약 해줄 거지? 저 리노 군대 보내겠습니다. 무대 영상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